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뭐 요즘 느끼는 건데 그 비전공자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이 확실히 좀 많이 준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비전공자분들이 이쪽을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취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도전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그 부트캠프 자체를 많이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요즘 멘토링 보면 전공자 비율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비전공자 비율이 한70 정도였다라고 하면, 요즘은 전공자 비율 중이 한70 정도 된것 같은 느낌으로 비전공자 비율이 조금 더 많이 적은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전공자 비중이 많이 올라갔고, 70%.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노드 백엔드는 정말 없다. 정말 없다. 여기가 왜 많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부트캠프가 많이 없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노드 백엔드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여기가 진짜 없어가지고, 이쪽이면 그래도 취업이 좀 괜찮은, 비전공자 쪽이면 이쪽이 노드 백엔드 플러스 리액트 조합으로 풀스택 조합이면 저는 수요가 아직도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드 백엔드는 정말 그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력서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노드 사는 분들 비중이 거의 10%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생각외로 노드 백엔드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부트캠프가 없다는 게좀 많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합격자분들 데이터들이 꽤 쌓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들 이제 보면은 뭐 이제 뭐 옛날 이제 경력으로 이제 취업이 된 거긴 하지만, 경력으로 된 거는 뭐 제외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베도 있고 프론트 쪽도 있고 4천 이상 이제 붙으신 분들도 꽤 있죠. 경력, 이제 이분은 경력이고 그리고 전공자고. 그러니까 경력으로는 4천까지 가는 건뭐 얼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다가 뭐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쪽도 보면 요즘 전공자가 되게 많아요. 이거 적어주신 분들 중에 전공자가 되게 많아요 요즘. 그래서 스택들 같은 것들 보면 아뭐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데이터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되게 이분들 데이터 보면서 어떤 트렌드인지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네,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여기 합격자 등록 정보 이거 하시면은 구글 폼 나오거든요. 혹시나 합격하신 분들 있으면 네, 이렇게 주시면 개인적으로 그 바로바로 제가 등록을 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보를 50개 정도 모았거든요. 이제 정보가 한 50개 정도 모였는데, 네, 이 50개가 꽤 많이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꽤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의미하다. 어떤 데이터든 한 3, 40개 정도 모이면 꽤 유의미한 데이터긴 하거든요. 그래서 50개 정도 모이면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거 참고해서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뭐 기술 스택 가지고 판단하는 게좀 어렵긴 하겠지만, 저 사람의 스펙, 학교, 그 다음에 뭐 부트캠프 어디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비교를 하다 보면 꽤나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살짝 감이 좀올수 있으니까요. 코테 레벨도 추가할까 했는데, 이거는 너무 좀 코테를 안 보고 합격하신 분들 케이스들도 너무 많아서 일단 그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데이터들을 좀 많이 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요즘 많이 너무 어려워지고, 또 AI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많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좀 이래저래 많은 고민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쪽은 괜찮을까? 뭐, 지금 한분 같은 경우는 개발자 포기하고, 그 전기 기능사?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그 관리 쪽으로 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게 나쁜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생각외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꽤 있다, 요즘. 기존에 하시던 걸로 돌아간 케이스들도 네, 정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 앞으로의 미래가 물론 좋겠지만 그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잠깐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개발을 했었던 그 경험, 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은 개인적으로는 꽤나 큰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하든 뭐 엑셀 펑션 만드는 거라도 거의 코딩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좀 어떻게든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이 정도로 비전공자가 생각으로 많이 준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